엄마 몸 조심하셔야 되겠네. 엄마 내년에 들어온 삼재예요. 여기 아빠도 그렇고. 근데 너는 너 나는 나네. 각자 생활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각자 생활이라고 그래 지금. 네. 엄마는 올해부터 몸으로 치거든요. 몸이 아파. 예. 몸이 아파서 이게 삼재병이거든. 삼재 내년에 들어오고 미리 아픈 거거든. 네. 근데 엄마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 몸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사람도 조심하셔야 돼. 구설이 있거든. 구슬 있어요. 예, 전 사람 엄마가 집에서 놀팔자는 아닌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사람을 싫어하는데 구슬 있어요.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해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싫어하는데 구슬이 있다는 게. 저는 지금까지 왜 구슬. 그러냐면 엄마가 앞으로 생긴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보시면 몸이 아프니까 우울증이 온것 같아. 울정이요? 네, 왔어요. 이 돼지하고도 안 좋거든. 예. 그러니까 우울증, 원래 양떼하고 토끼처럼 안 맞아. 엄마네는 안 맞아. 딴 사람들은 부분은 괜찮은데 엄마는 안 맞아. 지금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생활이거든. 네. 그러니까 엄마가 사는 낙이 없지. 없어요. 사는 낙이 없어. 네, 없어요. 근데 엄마, 아이고, 엄마도 죄송하지만 김씨야, 빌고 살아야 돼. 네. 내 조상의 집 빌고 살아야 된다고. 네. 조상님들의 집 빌고, 그래야지만 엄마가 몸이 안 아파요. 근데 아프긴 한데 올해부터 좀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서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게 병원 가도 그때뿐이에요. 예. 엄마는. 병원 가도 그때뿐이고, 그거 보고 삼재병이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풀어내시든지, 뭐, 엄마는 빌고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엄마는 좀 풀어내시고 빌고 사셔야 돼. 예. 그래야지만 이게 몸이 안 아파. 그리고 이 대주하고도 괜찮아. 빌면요, 괜찮아요. 부부간에 지금 각자 생활했잖아. 예.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러고 살잖아. 예. 부부간에 그러면 안 되거든. 너무 오래 그래 살아가지고, 그냥 그래 사는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그냥 살아야 된다 싶어 사는 거지. 이 대주가 나가면 사람이 좋아. 예. 나가면 100점짜리, 집에 들어오면 0점짜리야. 예. 아휴, 더구나 10월생이라. 예. 둘이 계속 뭐 어쩌고 하면 부딪혀.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필히 삼재를 좀 풀고 나가셔. 풀고 사셔야지만 엄마 몸이 안 아파요. 모두 아빠도 쓰니까 삼재가 지금 쌍삼재잖아요. 쌍삼재이기 때문에 엄마 지금 몸이 계속 아픈 거야. 병원 가도 그때뿐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풀고 사셔야 돼. 이 대주는, 쉽게 얘기하면 이 대주는 그냥 엄마는 무당팔자요. 여기 대주는 절에 가서 목탁 쪽으로 팔자요. 그러니까 그렇게 끼리끼리 만났으니까 이렇게 몸이 아픈 거야. 그거를 다안 좋은 걸 엄마한테 다 떨어지는 거니까. 딴 사람 같으면 일하니까 아프다 그래야지. 엄마 일도 안 하는데 아프잖아.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 아프죠. 안 움직이니까 다 아프죠. 그냥 저기 뭐 내년 정월 달에 올 12월 지나고 나서 홍소매기 저기 12월 때 동지 때 지나고 나서 삼재풀이 하시고서 움직이셔. 엄마는 움직여야지 몸이 안 아파. 뭐를 움직여야 돼. 이 대주는 차조심 좀 하셔야 되는데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석달 동안 차 운전 좀 조심해야 돼. 사고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도 그렇고. 심하게 다쳐요? 네, 엄마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상갓집에 가지 마셔야 되고. 살면서 어떻게 상갓집을 안 가요? 아는 사람이 갔다는데 어째 안갈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근데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엄마는 올부터 상갓집에 가지 말으셔야 돼. 너미조상이 붙어요. 너미조상이 붙어서 상문살이 들어와서 몸이 더 아파요. 상갓집 언제 갔다 오셨어? 모르겠어요, 간지. 기억이 잘 없는데, 최근에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차 조심하는데 차가 남편 차가 심하게 다쳐요. 좀 뭐랄까 차 조심하라는 건 심하게 다치니까 그러겠죠? 사고 수 있으니까. 사고 수가 있으니까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치니까 사고 수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본인이 운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데 타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네. 누구, 만약에 내가 운전하지 않으면 뒤에 앉아 있고 사람이 앞에서 운전해도 똑같다는 뜻인가요? 방법이 없네. 내가 사고 날 수가 있다라면 그러니까 미리 막으셔야지. 미리 막으셔야 되는 거고요. 아이고, 엄마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신과물이기 때문에 엄마 풀고 가셔야 되는 거고, 아빠랑 여기 31살 개띠, 여기 집에서 여기 세 분은 다안 좋아. 여기 딸내미 하나만 좋아. 여기 아들내미, 이 아들내미는 친구를 조심하셔야 돼. 아이 처음에 딸인데 아, 요딸참 31살짜리 친구를 조심해야 돼. 친구 예. 여기 딸내미는 친구 조심해야 돼. 야, 이거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 내가. 친구 때문에 구설 타고 친구 때문에 좀안 좋은 일이 있어요. 여기 딸내미는. 근데 요 아들내미는 괜찮아요. 요 아들내미는 씩씩하게 지가 잘 적하거든요. 적응을 하거든. 근데 이 딸내미는 친구 때문에 구설 타고 친구 때문에 좀안 좋은 일이 생겨 그래. 네, 이 친구도 33살에 또 결혼한다 소리 나고 있네. 무슨 결혼을 해? 딸내미. 결혼을 한다고요? 응. 근데 중요한 건 결혼을 하긴 하나 하면 잘살것 같아요? 이 딸내미요? 예. 33세에 인연법 있어요? 인연법 있어. 결혼하면 또 괜찮아요, 지들끼리. 잘 살아요? 응. 혹시 뭐 이혼수 같은 건 없어요? 둘이 붙어 살다가? 혹시 잘 살아요? 응. 돌아올까 봐 걱정이지. 요즘 하도 돌아오니까. 미리 걱정하고 계셔? 그렇죠. 갔다 오면 안간 거는 못하죠. 차라리 안간게 그렇지. 낫지. 그렇죠. 근데 갔다 올까 봐 걱정인데 갔다 오는 건 없어요? 갔다 오는 건 없어요. 없어요. 갔다 오는 건 없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 딸내미하고 아들내미는 괜찮아. 괜찮은데 엄마 아빠가 문제예요. 그렇죠. 엄마가 맨날 늘 아파서 꽁꽁대니까. 이거는 가물이로 아주 아픈 거니까. 이거는 뭐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풀어내서 어디 가든 좀 풀어내셔. 바람 재우시고. 조성바람, 신바람이니까. 그럼 바람 재우면 좀 엄마가 몸이 안 아파. 결국 엄마도 움직이셔야 돼. 그냥 집에서 그냥 계시면 몸이 더 아파. 어차피 뭐요 아빠야 뭐 내놓고 사르니까 그렇지. 근데 이 아빠 12월달, 1월달, 2월달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부터 몸으로 구설 타고 몸으로 칩니다. 이 아빠는 두분 양띠 토끼띠기 때문에 그렇게 몸으로 쳐요. 치니까 그거는 조심해서 잘 바람을 재우셔. 그 수밖에 없어. 남편이 하는 일은 어떨 것 같아, 사업은? 사업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그래. 그렇다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그냥 밥은 먹고 살아. 큰 돈은 안 돼도. 회사를 팔고 싶은데 팔릴까요? 안 팔려요. 언제, 아예 안 팔린다고요? 쉽게 안 나갈 것 영원히 같은데. 안 팔려요? 아니요, 영혼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놓으셨어요? 안 내놨어요. 팔면 팔릴 거냐? 그 궁금해서. 올해는 안 팔리고 내년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팔릴 것 같은데? 쉽게 나가지는 않는데. 근데 이 일을 하는 일을 남편은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요? 이분은 놀지는 않아. 사팔자에 노는 성격이 아니야. 바깥에 나가서 볼라 그러지. 언제까지 할수 있느냐고. 이분은 몸 움직일 때까지 하실 것 같은데요?
70세? 70세, 70, 내가 보이는 게 70에서 75세예요. 75세까지 한다고요? 네. 근데 선생님, 저는 편의점이라도 좀 해봤으면 하는데 해도 괜찮을까요? 편의점이요? 네. 편의점 언제? 올해? 언제 하면 좋은지 올해 정해진 이동수... 거는 정해진 건 없고요. 그냥 언제라도 하면 좋을까. 날짜나 이렇게 뭐 연도는 정해진 거 있고 그냥 제 운에 제 팔자에 그런 걸 하면 내년에 좀... 한 이동수가 있어요. 내년에 한달 소리 나오신다고. 뭐를 한다고 나온다고. 내년에요? 네. 내년에 움직이셔도 돼. 뭐 삼자라도 그렇게 나쁜 삼자는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좀 쳐고 왔어요. 그다음에 남편 오래 살까요? 오래 살기를 바라는데. 오래 살아요. 너무 저는 남편이 오래 살기를 너무너무 바라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래 살아요. 믿든 싫든 남편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래 같이 있으면 그냥 각자 놀아도 오래 살길 바라거든요. 근데 얼마나 살라나 너무 오래 살아요. 오래 산다고요. 네. 딸 있잖아요. 네. 딸은 그 혹시 그 저기 로스쿨 이런데 합격할 운이라도 좀 있나요? 올해 없어요. 아니 언젠가 내년이라 뭐 몇 년 내년에는 괜찮아요. 근데 올해는 운은 없어요. 내년에 운이 있지. 내년에 합격 운이 있어요, 딸이. 예, 내년에는 합격 운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때 로스쿨 가면 얘는 변호사 자격 딸 수 있을까요? 7월세. 이거를 변호사 자격증을 딸려면 엄마가 이 저 딸을 무지하게 많이 빌어줘야 돼. 그래요? 근데 우리 딸한테 제가 딸 요즘 집값이 막 좀 막 뛰고 있는데 딸한테 집을 사주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뛰어갖고 손을 못 대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이따 내년에 사주셔. 딸한테 집은 내년에 사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아들 있잖아요. 네. 막내 아들. 지금 만난 여자애하고 혹시 몇 살이죠? 한 살 많아요. 28. 28이요? 네. 소띠네? 여덟, 예, 여덟이고. 소띠. 괜찮아요? 둘이 결혼할까 모르겠네. 생일은요? 생일 몰라요. 성도 몰라요? 성을 함씨. 함씨? 네. 괜찮은데? 괜찮아? 잘 살아? 둘이 잘 살고 있어요. 예. 결혼할 것 같아요. 예. 원래 소띠하고 범띠하고 잘 맞아. 잘 맞아요. 궁합이. 제가 제일 문제죠. 예. 제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죠. 그건 맞아요. 제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요. 예. 엄마라 저기 여기 아들도 그렇고 저기 봐 딸도 그렇고 슬슬 풀려요. 내년이면 슬슬 풀리니까 엄마나 걱정하셔. 내가 봤을 때 엄마가 문제예요. 맞아요. 제가 제일 문제예요. 심각한 우울증과 막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지금. 상당히 힘든데 그래도 엄마라는 자리가 그렇잖아요. 나보단 자식이 우선이고 미우라고 워낙 남편이 걱정이고 그렇잖아요. 한 집 살아도 남남처럼 살고 있어도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주길 바라고 안전하길 바라고 엄마 그렇잖아요. 몸 아픈 거 그 신바람 부른 게 그 바람 재워야지 안 재우면 요거 딸내미치 와요. 딸내미치 와요. 네, 우선은 엄마가 그 우울증하고 몸 아픈 거 그걸 좀 정하셔야 돼. 그렇겠죠. 그거 바람 재우셔야 돼. 네. 바람 재우셔야 돼. 그게 문제예요.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